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증시는 좀 산만한 변동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는 이틀째 장 초반부터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한 채로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어제장에서 상당히 강했었던 저PBR 자동차 업종의 좀 차익 매물이 실현이 되면서 조금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IT 대형주들 그리고 제약주들이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또 최근에 매물 압박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성장 섹터에 좀 반가운 반등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해서 로봇주 또 반도체 소부장까지 좀 그동안에 좀 빠졌었던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좀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시장에서 명절을 앞두고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전략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내 종목으로도 고민이 많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통해서 상담 이어가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023772-027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우경식 전문가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참 이제 설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아마 정말 많이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는 뭐 저PBR 테마주라고 하더니만 또 오늘은 반도체 AI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저와 함께 이 대장주를 찾는 여정을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주 빨갛게 불타오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는 또 저 PBR로 뜨거웠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또 성장 섹터에 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명절 앞두고서 지켜봐야 돼 짧게 가는 섹터로는 어떤 쪽을 보시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명절 전이나 후나 제가 봤을 때는 저 PBR 테마주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 PBR 중에서도 네. 그래도 좀 탑픽이 있으시다면.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어제 약간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현대차가 가장 많이 움직였죠. 그런데 그동안 저도 약간 미심쩍었어요. 왜냐? 현대차가 과연 저 PBR 테마의 어떤 대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있었는데 왜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PBR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0.7, 0.8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낮은 PBR로 보면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싼 지주사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어제 현대차가 현대의 인도법인 IPO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현대가 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 어떤 모습이 포착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가 보는 어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지 또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장에서는 좀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 하다가 그래도 조금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네. 반도체 테마주들이나 또 엔비디아 또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죠. 슈퍼마이크로라는 어떤 그 AI 쪽 기업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AI 또는 반도체가 강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생각보다 AI 테마주들이 강하지 못했죠. 특히 이스트소프트,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의 필드로 반도체 강세장으로 오늘 마감이 됐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PBR 테마주들이 좀 많이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될 것이 오늘 반도체 테마주들이나 또는 AI 테마주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빠진 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바닥을 잡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겠고요. 반대로 또 저 PBR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태광산업 이런 거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오늘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이 현대가 굉장히 잘 버텨줬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장의 색깔이 AI 반도체, 기존에 있던 주도 테마
그리고 정부가 밀고 있는 저 PBR 테마에서 서로 시속 싸움을 하고 있다.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큰 이슈가 저 PBR이냐 아니면 성장 섹터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 반등이 좀 안 보여서 좀 마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우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옥션. K옥션. 네, 네. 6070원에 5%. 6080원에 5%요? 네, 네. 아, K옥션 지금 오늘 5,570원 이렇게 마감이 돼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요 K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네.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인다라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도매라고. 네? 도매. 도매는 아니고요. 이제 그림을 옥션하는, 그러니까 경매하는 업체입니다. 네, 네. 그래서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제 이 기업이 최근에 이 자산, 조각 투자를 하는 이 자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STO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네, 네. 최근에 11월, 12월 달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단타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단타로 접근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 조만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요걸 혹시 장기 투자로 들어가신 생각입니까? 아니죠. 손절가는 얼마고 네. 장기는 몇 개월에 일단은 저는 요거 장기 투자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아마 올 하반기는 돼야지 만 원 정도까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단기 투자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 갭자리 뜬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갭자리 있죠? 요 부분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을 지금 이 갭자리 과거에 11월 달에 만들어졌던 갭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이제 시세는 당분간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갭자리를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4,585원입니다. 너무 그거는 이미 추세가 다 깨지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에 손절 라인은 저는 요 정도 대략 한 5,4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요 부분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나왔을 때 요거를 종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장중에는 굉장히 투매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말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로 5,4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러면 홀딩을 하시고 5,400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등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6,200원 정도 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아시다시피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 개미들이 여기서 물려있기 때문에 요 부분 여기까지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옥션 단기적인 1차 목표가 6,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와, 매수가 비중은 예.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9천원에 20%요. 129,000원에 20%요. 예, 아, 예. 빨리 좀 매수가를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좀 지지부진하네요. 예, 예. 네, 네. 전무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웃음이 참 호탕하시네요. 이거 요정... 어디 이거 네. 올라가려면 내려 올라가느라 올라가느라 맨날 그래 이거는 어떻게 주식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이 이걸 뭐 예. 단기로 들어간 건 아니실 것 같아요. 예, 단기로 들어갔는데 하다 오르지 올라가면 되라고 올라가면 되라고 이래서 변동이 심해서 재미없네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 이렇게 예. 이 현대중공업이 뭐 하는 업체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배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 예.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듯이 이 종목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목이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예. 때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투 계좌로 이동을 해서 장투로 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이 종목 손절하라 이럴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 길게 버티시기만 한다면 큰 시세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겠고요. 다만 예. 제가 이 부분만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박스권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할 겁니다. 횡보를 하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2028년 정도, 2025년부터 2028년부터는 이 중고 배들이 이제 다 정리가 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조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요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박스권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요 부분 이렇게 그려드릴 수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9만 원이 깨지면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겠고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기다리시다 보면 15만 원까지 한번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유한 거의 절반은 15만 원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은 예.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가 나온다, 랠리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2~3년 동안 쭉 움직이거든요. 예. 반도체 보시면 아시잖아요. 반도체 한번 상승하면 거의 1~2년 동안 쭉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큰 시세를 만나게 되시면 쭉 가져가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다만 예.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15만 원까지 예. 움직이면은 15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절반 매도하시고 그리고 길게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비중을 추가로 줄이시거나 또는 추가로 매수하시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라인 잡아주셨는데요. 9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15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반도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4,91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아, 제주반도체 지금 요 종목 보유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네. 근데 최근에 조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12% 크게 좀 오르기는 했어요. 요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예,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AI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저 PBR 테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제주 반도체만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한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한 7천원, 8천원 부근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 거의 한 400%, 50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거겠고요. 일단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평균 단가를 보았을 때 아마 어제 종가쯤 투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내일 시초가에 전량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데 전량 매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최근 저점 대비 한 10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이런 10배 정도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기업이 이익을 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조정이 필요하겠고요. 유사한 사례로서 저는 이수 페타시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거의 주가가 한 10배 정도 상승을 하고 난 다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의 폭이나 이 기간을 보신다면은 대략 조정 기간이 거의 한 6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또한 당연히 이번 온 디바이스에 실제로 들어가는 업체입니다만 이런 긴 조정, 이수 페타시스 같은 긴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이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전량 매도하시고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요 구간 있죠? 제가 설정드리겠습니다. 요 구간을 지키는지를 보고 재매수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 제가 AI 테마는 시대를 관통하는 빅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만큼 조급해 할 필요 없습니다. 큰 시세 나온 만큼 조정도 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전량 매도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잘 지키는지를 보시면서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시초가 전략, 매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요청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경식 전문가님께 SOS 요청합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문자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코프로 BM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8만 3천 원, 그리고 비중이 15%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전문가님 코스닥에서 오늘 성장 섹터는 좀 그래도 반등을 한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그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 코스피만 경기 주가 부양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코스닥도 주가 부양을 시키자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왔지만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이 하락 추세를 당분간은 더 겪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BM 및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NF에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정말 아프시겠지만 2차 전지의 이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는 사실 쉽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지금보다 주가가 최소 10%에서 15% 이상은 더 빠져야지만 제가 봤을 때 바닥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보신다면 요 구간이겠죠. 대략 한 28만 원 요 구간이면 대부분 여기는 바닥이겠지 하면서 들어갔던 구간입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구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닥이겠지라고 했을 때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겠고요. 사실 이 2차 전지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셨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영업이익이 대략 한 1,100억 정도 손실입니다. 내가 들어갔던 관점은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적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대형주들이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뭐 조선주들 2008년도 70주에 했던 애들 어떻게 됐습니까? 차화정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0배 오르고 거의 10년, 15년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야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야속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 자체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겠고요. 지금 시간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전 절대 극구 반대 말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전지 테마주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1월 달이었죠.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냐. 11월 달에 또 요 구간 때가 뭐였냐면 이제 2차 전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공매도 금지하면 2차 전지 무조건 날아가겠네. 근데 세상에 무조건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이탈되면 굉장히 강력한 투매가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최소 이 정도에 10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한 방에 내려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이 구간은 무조건 대피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지금 2차 전지 말고도 물려 계신 종목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오늘 제 노란톡방에서 솔브레인 홀딩스를 말씀드렸고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에서도 어떤 종목은 더 갈 수가 있고 어떤 종목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 지금 핸드폰에 있는 내 계좌를 보면 다 파랗게 물들었을 텐데요. 이거 그냥 벙어리 냉가슴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저한테 통화를 하셔야지만 직접적인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로 또 상담을 주시면 매수 이후부터 매수 타이밍까지 자세하게 또 내용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화로 상담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엑셈이고요. 엑셈이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잠깐만요. 2,851원이고요. 2,851원이요? 잠깐만요. 그럼 네. 전화가 긴장돼가지고요. 매수가 2,581원이고요. 2,581원이요? 네, 70%. 네네. 70%요? 네. 아, 비중도 상당히 크신데 지금 상당히 좀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빠지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엑셈 비중이 좀 많이 높네요. 아마 물을 타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최초 혹시 매수 구간이 언제인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최초에 샀을 때 한 2,800원대 샀는 것 같은데 이때 최근 상승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네네. 엑셈 같은 경우에 최근 이게 차트를 종목이 어떤 이유 때문에 움직인지를 많이 기억을 하실수록 좋습니다. 엑셈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과 요 구간이 상승한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어떤 이유냐면 이때가 무상증자를 한다 기업가치를 올린다 해서 급등을 했던 구간이겠고요. 최근의 네네. 상승은 AI 테마에 엮인다 이게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A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도 좋고 흑자도 나는 기업이겠고요. 다만 기업의 어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라는 거겠고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 어차피 비중이 70%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뭐 망할 기업은 아니에요. 상패만 안 당하면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다시 상승을 하는데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증시가 좋지 않다고 하면 한 2,200원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시청자분 지금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2,2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왜냐? 할 수 있어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요거 기다리시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 조정은 다 끝났어요. 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 많이 빠지는 조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 개미들을 털어내는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은 끝났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 차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을 내고 나서 어떻게 됐죠? 급등을 내고 나서 주가가 거의 뭐 한 40% 정도, 50%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달 정도 횡보하고 급등을 했죠.
그럼 최근에만 이랬냐? 아닙니다. 과거에도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한 세 달, 네 달 횡보한 다음에 반등, 또 주가 한 50% 빠지고 세네 달 반등 횡보한 다음에 반등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거의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 기다림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AI 테마가 다시 돌기 위해선 대략 한 4월에서 5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청자분이 기다릴 수만 있다면 4월에서 5월 정도만 기다리시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한 2,800원 여기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였거든요. 여기도 있었죠. 그래서 요 2,800원에서 2,700원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 괜찮으시다면은 두세 달 정도 기다리고 수익으로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XM 일단 조금 길게 보시고 홀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기아 9만 원에 기아요. 10%. 예. 9만 원에 10%요. 오, 네네.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아니 네. 그런데 내려가서 매도를 해야 되나 더 가지고 가야 되나 그래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네. 전문님 매도 어떻게 해볼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신원님 반갑습니다. 혹시 이 종목 제가 방송했을 때 보고 사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좀 힘드셨던 구간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배당도 받으실 겁니다. 배당도 받고 그럴 텐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네. 현대차, 기아차가 이번 저 PBR 테마에 정부 테마에 큰 수혜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겠고요. 최근에 이 이틀간의 하락은 뭐였냐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동안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냈어요. 사실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기아를 가지고서 뭐 두 배, 세 배를 수익을 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배당만 받고 나가려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 받을 만큼 지금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배당만큼 받았으니까 나가자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가 움직임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일단 주가 한번 빠졌고 대략 한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을 깰 듯하게 움직이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4만 원 정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혹시나 모를 수 있죠. 왜냐?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아의 최대 악재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저 PBR 정책이 별거 없을 때가 제일 큰 악재겠죠. 그죠? 그러면 네. 내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스탑로스라고 합니다. 내가 수익권이지만 여기를 깨면 입절을 해야 된다라는 스탑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4천 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10만 4천 원 이탈하면은 일단은 입절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네,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거 그림을 보면서 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10만 4천 원을 깬다고 해서 이게 이대로 그냥 쭉 하락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10만 4천 원 깨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더 이상 저 PBR 정책은 안 할게요 라고 한 최대 악재겠죠. 그렇게 되면 기아는 다시 한 9만 원까지 빠질 겁니다. 물론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평단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확정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0만 4천 원 꼭 기억을 하시고 10만 4천 원을 깨면 종가상 깨게 되면은 입절을 하시고 다시 바닥을 잡는 구간. 바닥이 한 번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 시청자분이 여기서 아마 고생을 하신다. 여기서 사시고 이렇게 고생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바닥 잡힌다는 게 바로 V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면서 피를 말려요. 피를 말리고 나서 그다음 슈팅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만 4천 원 이탈되면은 일단 한번 바닥 체크해 볼까라면서 지켜보시다가 그다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언제나 저는 화요일 날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날 지금 나온 시간에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지금 괜찮습니다.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또는 지금 잘 잡으셨으니까 지금 입절합시다. 이렇게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갈까요? 지금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내려가도 가지고 가요?
네, 다만 10만 4천 원 깨지면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아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10만 4천 원 또 매도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대응도 맞춰서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또 우리 오경수 전문가님께서 기아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략주로 또 짚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나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타임 특가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노란 톡방이 활짝 열립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는요,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더욱더 가까이서 소통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매일 장 전에 오늘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장 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선택하신 뒤에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박스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요, 작은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겠는데요. 참여 코드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5959 입력하신 뒤에 노란 톡방 활짝 열리면 입장하셔서 소통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또 눈여겨볼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과연 어떤 섹터 준비해 오셨을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종목 상담은 끝났고요. 저의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아래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요 QR코드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 준비해 왔거든요. 이 히든 종목 방송에서는 다 알려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정보도 알아가셨으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장바구니의 테마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반도체와 AI의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점, 그리고 자동차, 저 PBR 테마의 어떤 핵심 전략 종목들이 섹터가 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도체 AI 테마, 제가 딱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익절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 나올 테니까 그 맥점 공략까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일주일 만에, 단 일주일 만에 주가가 거의 40%에서 50%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나서 거의 한 150% 오르고 나서 50% 정도 조정을 받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급락 속에서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을 겁니다만 저는 오히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 드디어 내가 생각했던 그 맥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 1위인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자 신고가 랠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AI라는 어떤 큰 혁신, 큰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터뷸런스들, 이런 어떤 흔들림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건데요.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던 가장 큰 어떤 아킬레스였죠. 이것이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지금 아마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어떤 걸 만드는 회사입니까? 바로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죠. 그 그래픽카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고 또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게 되면서 이제 삼성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테마주들이나 또는 AI 테마주들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은 걱정을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고 그 반동 속에서 내가 그냥 던져버려야 될까 또는 홀딩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공략을 드리는 거겠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그렇게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대장이라고 볼게요. 사실 아까 전에 이재용 회장을 갖고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HBM, 이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선두주자는 당연히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분들 또는 우리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SK하이닉스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근데 당연히 답은 예스입니다. 왜냐, 지금 HBM에 대한 수혜를 SK하이닉스 혼자 온전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SK하이닉스는 있는 대로 쪽쪽 뽑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계속 60일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 위에 쌍봉 아마 지금 당장 바로 돌파는 힘들 겁니다. 왜냐? 금리 인하가 약간 둔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는 사실 반도체보다는 이 저PBR 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이쁘게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이쁘게 자리를 만들면 뭐해요? 라고 하겠죠. 이쁘게 자리를 만들 때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맥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말고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달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마 더 횡보할 겁니다. 더 횡보할 거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 구간, 횡보하는 구간이 매집의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 매집의 주체가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역시나 한미반도체도 TC본더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가 HBM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SK하이닉스에만 들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에도 당연히 이 한미반도체의 TC본더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나 또는 SK하이닉스와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갔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면서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고 나서 횡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테마성에 강한 종목일수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수페타시스와 비슷한 흐름이 보여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어떤 근거가 될수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반도체 얘기만 했는데요. AI 테마주 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 테마의 대장이라고 보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아마 제가 이때쯤 말씀드렸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한 180% 정도 오르고 나서 지금 대략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맥점 공략을 좀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략 지점이 드디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바로 V자 반등에 갈까요? 아, 당연히 아니죠. 바로 V자 반등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을 할 수 있는 공략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내가 할고 있는 금액이 뭐 1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하루에도 다 사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정말 주가가 크게 가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돈을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력들 돈이 1천만 원, 2천만 원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많은 자금을 모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옆으로의 횡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저 PBR 테마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가 계속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던져주고 있고요. 시청자분들한테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 투자의 힌트를 잡아채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투자의 세계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힌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지금 핵심이냐.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주가를 올려라. 기업의 가치를 올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론 지수사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가치를 올려야 되겠지만 사실 가장 억울했던 게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테슬라한테 밀려, 도요타한테 밀려. 그래서 세계 4위, 3위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그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정혜선 회장이 이런 주가에 레벨업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와 또 도요타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현대차가 이만큼 싸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저 PBR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요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싸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0.3인데 지금 대략 한 0.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싸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도요타 뉴스 보셨던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지금 품질 관리가 지금 도요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이런 품질력으로서 인도 시장과 또 북미 시장에서 치고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일본의 파이를 좀 뺏어 먹을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는 어떤 기업 밸류업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싼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성장이 나오는 회사를 골라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동차가 굉장히 큰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인도 법인이 있습니다. 인도 법인이 연말께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대략 인도 법인의 기업 가치를 4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혹시 현대차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 주가만 보고 있으니까. 현대차 시총이 지금 대략 한 40조 정도 됩니다. 44조 정도 되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인도 법인, 북미 법인도 있고 중국 법인도 있고 폴란드 법인도 있고 법인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 법인 하나만큼의 가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만큼 이 현대차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 법인이 상장되고 인도 법인 성장 잘 되면 또 어떤 게 되겠습니까? 북미 법인 상장되고 그러면서 기업이 몸뚱아리가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정책과 결이 맞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하나만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섹터, 자동차 섹터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우리한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타임특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특가에서는 오늘 제가 네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사실 앞에 있는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는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공략을 드렸지만 앞으로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상승을 위한 맥점을 주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두 개 갖고 나왔고요.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 드리고 나서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조정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렇게 높게 뜬 종목을 따라잡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만 오히려 사람들은 높게 올랐으니까 더 따라잡습니다. 그럼 반대로 조정이 받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첫 조정이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정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자, 뭐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온 센서, 온 디바이스, AI 테마주의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요 구간에서 말씀드려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 바로 요 구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었고 이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맥점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맥점을 굉장히 정말 쉽게 차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오늘 장중에 굉장히 이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쫙 빠졌다가 쫙 올랐죠. 그러면서 어느 부분을 지켰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실 때 차트를 보실 때 어떤 지점을 지켰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걸 지키는 것은 오직 세력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 갭 떴던 구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갭 떴던 구간 한번 메꾸고서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요 갭 구간을 오늘 하루 만에 조정으로 왔다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드디어 어부 반도체 바닥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요 구간이 맥점 공략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종목 말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스트 소프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 테마의 대장, 찐 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매수 안내하고 나서 1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굉장히 이제 슬슬 조정의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바닥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했고요. 뭐 하는지는 다 아시죠? 이스트 소프트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정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태진아 씨와 이런 피트니스 모델을 AI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트 소프트가 그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조정은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겠고요. 결국 이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매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텐데요. 요 구간 조정, 요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나서 급등을 했죠. 그러고 나서 대략 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저점을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요 부분 대략 한 27,000원대가 저점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아마 한 번에 V자 반등은 나오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르겠지라고 하겠지만 절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올려주진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아쉽겠지만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가격 조정을 한번 일으키고 난 다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여기가 바닥이겠구나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구간이 바로 매직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매직 구간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겠고요. 그래서 요 이스트 소프트 어부브 반도체 바로 V자 반등 나오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 같이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두 개 말씀드릴 텐데요. 좀 빠르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갖고 나왔던 히든 종목은 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시트랑 스프링 만듭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구동 모터 부품도 만들고 또 2차 전지 장비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인도법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도 0.7입니다. 다 갖고 있네요.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핫한 것을 다 갖고 있겠고요. 실적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실적이 600억, 700억을 찍을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겠고 PBR만 보시더라도 0.7배, 이 퍼라고 하죠. 주가 순이익 비율인데요. 이것도 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싼 기업이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뭘 하고 있죠? 싼 기업을 비싸게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네요. 바로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전기차 구동 모터도 만들고 SK에다가 이런 2차 장비를 납품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비밀이라서 히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숨겨놨겠고요. 그 다음으로 인도법인의 이 실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법인에 있으면 왜 좋냐? 현대차가 인도에서 점점 이 어떤 시장을 장악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인도 법인에다가 제가 바로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만 이렇게 강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안 날아간 자동차들을 보셔야 되는 거겠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조정 속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 매집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PBR 테마를 정부가 밀어주는 게 자동차 섹터라면 실적도 탄탄하고 저 PBR이고 그리고 전기차도 있고 인도 법인도 있는 이 종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땡땡땡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저번 주도 갖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권에 다다르고 있죠.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돈이 정말 많은 제약주입니다. 그리고 PBR도 낮고 자사주가 44%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이 현금 부자인 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자, 오늘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보경 금감원장이 자사주를 적절한 타이밍에서 좀 소각하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언지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자사주를 팔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차, 또 인도법인 관련주, 그리고 돈이 많은 또 제약주라고 하죠.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5959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경식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